안녕하세요, 이정훈 프로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스윙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스윙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스윙 촬영과 동시에 스윙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오늘 제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본인의 스윙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윙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앵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윙을 분석할 때 촬영해야 하는 곳은 정면과 측면입니다. 측면에서는 공이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몸이 좌측으로 기울리게 하며 몸의 라인이 일자로 놓이게 합니다. 정면에서는 척추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백스윙탑에서 클럽 헤드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촬영 앵글을 잘 맞추고 하면은 스윙 분석을 정밀히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가 스윙 진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것 중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스윙 플레이입니다. 스윙 플레이는 스윙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스윙 플레이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볼의 구질이 결정됩니다. 스윙 플레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면에서 스윙을 촬영해야 합니다. 볼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앵글을 잡고 스윙 중 클럽 헤드가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절합니다. 자, 이제 촬영 버튼을 누르고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윙 플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백스윙이 올라간 길과 다운스윙이 내려온 길과 같으면은 인투윙 궤도를 형성됩니다. 백스윙이 올라간 길보다 다운스윙이 좀 더 플랫하게 내려오면 인사이드 아웃스윙, 백스윙이 올라간 길보다 다운스윙이 좀 더 가파르게 내려오게 되면 아웃사이드 인스윙이 형성됩니다.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웃사이드 인으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도 교정할 수 있고 비거리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 아웃 스윙을 하려면 다운스윙이 백스윙이 올라간 궤도보다 좀 더 플랫하게 내려지고 좀 더 플랫하게 내리려면 다운스윙 때 하체가 좀 더 과감히 사용해지면서 클럽 헤드가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운스윙에서 하체를 평소보다 많이 사용하면 인사이드 아웃스윙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슬라이스 교정도 가능하고 비거리 증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본인의 스윙을 촬영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